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잔간 10개 중 8개를 강의했고, 오늘은 아홉 번째, 무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주를 잘 풀려거나 사주를 상담할 때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거기에서 정답이 많이 나온다. 그 부분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사주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무토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 무토, 오늘은 무토입니다. 내일은 이제 제가 이 마지막 이 간목 하나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무토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토는 우리가 오행상 토입니다. 토. 근데 이 무토를 저는 산으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산. 자, 산. 산에는 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산에는 반드시 목이 있어줘야 한다 했습니다. 목이. 목이 있어줘야 한다고. 그리고 산에는 반드시 계곡이 있어줘야 한다. 계곡이. 임과 계겠죠. 수. 그리고 태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태양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죠. 산에는 태양이 비추고, 그리고 나무가 쑥쑥 자라고, 계곡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명산이라고 합니다. 명산이 되면 사람들이 일로 막 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서의 가장 좋은 기운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산이 되려면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면 사주를 풀때 무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병과 간목과 계수, 임수 이것이 잘 구성되어 있냐, 구성되어 있으면서 힘이 있느냐, 이 삼박자가 잘 갖춰져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최고의 좋은 사주다. 사주가 두 개를 갖추고 있는데 하나가 없는데 대운에서 들어온다. 그럴 때 격이 성립이 됩니다. 단 조건은 뭐냐? 그 들어오는 것이 힘이 있냐 없냐 이것을 반드시 봐야겠죠. 힘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올 때는 큰 세력을 형성한다. 힘이 약할 때는 뭔가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시원치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무토는 산입니다. 산에는 반드시 금광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은 우리가 산의 특성을 잘 보자. 계곡 산에 가보면은 반드시 계곡들이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무토는 전 누구를 만든 무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거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편적으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뭘 당기는 힘? 계수 자체를 당기는 힘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얘가 현금이죠. 그러므로 무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10간 중에서 그래도 가장 돈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돈을 주는 힘이 있다. 흙이니까, 건조한 흙이니까 물을 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러므로 거지가 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산은, 우리가 여름철에도 산에 보면은 계곡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다 물을 머금고 있다. 품고 있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있으면 좋겠죠. 산에는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한다. 간목과 을목 중에서 이때는 간목이 좋아요. 산에는 이런 작은 화초 같은 거, 풀보다는 간목을 원한다. 그러므로 무토를 갖고 있는 여성이라면 무, 갑과 을 중에서 갑이 무토에게, 여성에게는 갑은 편관입니다. 을은 정관입니다.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을목, 정관이 시원치 않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토는 갑목을 원한다. 어떤 남자를 원하냐? 좀 카리스마 있고 강력한, 자기 포지션이 좋은 사람을 원하지, 착하고 조금 힘이 없는 사람들,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별로 그렇게 좀 편치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큰 나무가, 내가 큰 산이니까 큰 나무가 들어오길 원하니까
남편도 좀 그런 편관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정관을 좋아하지 않는다. 모토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시원치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만난다. 다른 사람을 가슴에 마음에 품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모토는 개수니까 남자든 여자든 능이 돈을 취하려고 하는 힘 자체가 강하다. 그래서 무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운을 갖고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운을 갖고 있다. 특히 너무 건조한 상태가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이 기운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토들이 그래서 거지들이 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무토를 갖고 있으면서 병화는 강렬한 화의 기운이니까 모친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머니 힘. 그리고 여기 목은 남편의 힘, 개수는 돈의 힘, 아버지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 삼박자를 잘 갖추어 있는가, 이걸 사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유명한 사람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자입니다. 무자. 태어난 날이 무자. 무자라고 나오는데 혹시 태어난 시가 무자라면 자식에 대한 기운이 약합니다. 갑신 경술 이렇게 제가 한번 놓고 좀 보겠습니다. 자, 시는 모릅니다. 무자입니다. 무자. 일간이 무예요. 그때 잡니다. 그리고 신과 술 속에 이유가 공엽이 있습니다. 공엽. 연, 월, 이. 이를 태어난 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 태생입니다. 연, 월, 이. 여배우 김혜수 씨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김혜수 씨는 무토를 갖고 태어났다. 무토를 갖고 태어난 게 경술생, 갑신, 무자 이렇게 보겠죠. 70년생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 사주를 놓고 한번 보자. 그러니까 무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혹시 김혜수 씨 한번 사주를 한번 잘 연상해 보자. 무토니까 돈을 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주가 수의 기운이 있냐? 수의 기운 자체가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수에 또 기운 자체가 있어요. 임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금의 기운 자체가 강하니까 또다시 수의 기운을 만드니까 이 사주는 이 수의 기운 자체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취할 수 있는 힘은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목의 기운이 있냐 이게 봐야겠죠. 목. 목은 남편을 이야기해 주겠죠. 남편. 여기는 그 간목이 있습니다. 남편 간목 자체가. 간목이 있으니까 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밑에 지지를 보니까 신유술 이 정도 이렇게 경금하고 신유술 있으면 얘는 뭐냐 바위에 해당이 됩니다. 바위 돌덩이 돌산이에요. 돌산 위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뭐냐면 얘는 이미 갑목이 아니라 을목 같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이런 산이 있는데 얘가 갑자기 산이 돌산으로 변한 것이죠. 돌산에 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가 있는데 좀 쉬면서 가고 있다. 이게 소나무. 나무가 쉬면서 가고 있다. 왜? 뿌리를 깊게 못 내리니까. 왜 뿌리를 못 내리냐? 돌산이니까 나무가 들어왔다.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하. 배우자 기운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왜? 돌산이니까. 그래서 이 기운 자체는, 이 목의 기운 자체는 이 사주에서는 좀 약하다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런 때 이제 대운을 빨리 봐줘야겠죠. 대운에서 과연 목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보죠. 경이니까 당연히 개, 미, 임, 오, 신사, 경진, 기묘, 무인, 정축 이렇게 나갑니다. 자, 대운의 흐름을 잠깐 보니까 대운이 9대운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미 9, 19, 29, 39,
49, 59, 69, 70년생이니까 51세입니다. 51세면 대운에서 보자. 49세에서 51세. 59세 기묘대운에 현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무토를 갖고 태어날 수 있으니까 무기합, 이 돈을 주는 힘은 수의 기운은 잘 있다, 구성되어 있다. 근데 목은 좀 약하다. 그럼 태양을 찾아보자, 병화를 찾아보자. 병화는 어머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서는 어머니 기운이 없습니다. 태어난 시에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여기까지는 없는데 이 속에 술 속에 정화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멀리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아하, 할머니 같은 어머니다 이렇게 보겠죠. 할머니 같은 엄마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힘이 약하겠죠. 이 정화가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화가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달빛이 떠 있다는 것이, 어머니는 달빛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냐, 이 사주는 스스로가 어머니 기운을 받고 좋은 기운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금의 기운 식은 상관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혜수씨에게 제가 해주시는 것은 혼자서도 이 사주 잘 넣습니다. 상상력이 좋습니다. 공상이 좋습니다. 여자지만 의리파다 이렇게 보겠죠. 간쓸게 뺀다. 기본적으로 금방 간쓸게 뺀다. 싫은 사람은 네이저, 눈에서 네이저를 쏜다. 싫은 사람은 굉장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게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토를 갖고 있으면 무토는 무조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수의 기운은 많이 있으나 화 기운은 약하구나, 목의 기운은 약하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밝고 화려한 것 같지만은 저보다도 마음고생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화려한 것 같지만 김혜수 씨는 실질적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눈물을 왈칵 흘릴 수 있는 상황이다. 왜? 외롭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많이 속상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많이 혼자 괴로워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지. 왜 괴로워하느냐? 인수가 약하니까. 인수가 약하고 식신상관이 많으니까 뭔가 분주하고 뭔가 마당발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늘 허전하고 외롭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런 사주가 배우자 문제를 물어와요. 만약에 이게 설령 김혜수 씨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간목을 차지하겠죠. 돌삼위에 있으니까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죠. 얘가 얘를 뿔을 내줘야 하는데 이 무토 자체는 카리스마 있고 좀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을. 근데 얘가 너무 힘이 약해요. 얘가 힘을 받는 걸로 들어와줘야 하는데 여기 지금 운의 흐름 자체에서는 화구, 화의 기운 자체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사주 원판은 약하지만 화의 기운이 약하니까 어머니의 운에서, 대운에서 어머니의 기운을 받았다. 화가 들어오니까 이때까지는 참 좋았다. 언제까지? 38세까지 이렇게 보겠죠. 38세까지 참 좋았겠구나. 그런데 39세에서 49세 경진이 들어오면서 경진에서 빠바방 진술 상충을 때렸다. 이것은 뭐냐? 경진대원에서는 부동산 문서, 부동산에 대한 문제, 문서를 가지고 소관이 가슴앓이를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중요한 것을 깼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얘가 깨니까 간목 자체는 더욱더 갑경축을 하니 39세, 49세 사이에는 이 있는 간목마저도 갑경축하고 진술상충 때리니까 뿌리째 흔들렸다. 그래서 39세에서 49세 사이면 이성문제, 남성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가슴앓이,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49세인데 기묘가 들어와요. 기묘. 기묘가 들어오니까 얘가 간목이 이게 힘을 잡고자 합니다. 아, 나도 이제는 조금 가정을 좀 갖고 싶다, 꾸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들어와서도 묘가 들어오면서 잠의 형사를 해요. 배우자 자리. 그러니까 뭔가 좀 시원치가 않다, 시끄럽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운을 받고 힘을 내취하는데 뭔가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키 자체는 갑기 합으로서 묶어놓고 잠의 형사를 하니까 그것 또한 좀 신통치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병화가 어차피 병화가 좀 옆에서 떠줘야 하는데 39세 이후부터 병화가 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화기가 약해요. 화기가. 그리고 여기까지 좋은 19세에서 이 좋은 기운, 19세에서 39세 20년이라는 세월에서 좋은 기운을 얻었는지 조금 뒷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참고해보면 여기서 또다시 신축년이라고 했다고 들어옵니다. 올해 경자년과 신축년에 그래도 이 신축 속에서는 돈과 관련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돈.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내년에는 어떤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재물을 취한다는 것은 연기자에게는 좋은 작품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올 10월에서 내년 신축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신축년 다음에 이민년이 됐을 때 이민년이 됐을 때 이민이 들어오면서 목이 들어오겠죠. 대운의 흐름과 세운이 목의 기운을 형성하니까 아하 이때 차라리 가장 좋은 결혼하고 싶다면 이 시기가 가장 이상적이겠냐. 2022년도죠.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년 21년도 11월 7일 이후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좋은 작품하고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시기를 본다면 저는 올 10월부터 좋은 작품 땡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21년도, 22년도가 이 사주에서는 찬스이지 않냐 이렇게 저는 설명합니다. 아마 이때가 좀 찬스니까 찬스를 하라. 올해 경자년에는 경자년에 이 사주에서 크게 어떤 기운 자체를 발휘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문제는 괜찮다. 그러나 돈은 괜찮지만 마음은 그래도 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무토를 이야기했습니다. 무토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김혜수 씨가 사주를 잘 생각해봐라. 참 화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무토는 세 가지를 원한다. 갑목을 원한다. 그리고 병화를 원한다. 임과 계수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잘 사주에 갖춰져서 힘이 있느냐. 근데 김혜수 사주는 좋은 수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화기가 약했다. 근데 화는 이미 대원에서 보험금을 잘 찾았다. 보험금을 찾으면서 39세에 조금 떨어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여기서 화기운 자체와 목의 기운 자체 여기서 운의 흐름에서 들어왔나 사주를 보라는 거죠. 이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게 그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때문에 실질 자세히 못 풀지만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풀어라면 정말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사주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서 열 끝까지 정말 이 하나를 갖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건 풀 수 없기 때문에 큰 흐름만 한번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갖고 무토 이런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무토는 그래도 당기는 힘이 있다. 어떤데 사주가 좀 심각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신축년과 이민년으로 넘어가면서 작품도 좋은 작품을 통해서 활동하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진짜 좋은 대필을 만난다면 저는 오히려 내년 11월부터 내후년 2022년도 이때가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기가 좋지 않겠느냐. 22년도와 23년 개묘년 개묘년보다 그래도 이민년이 더 좋다. 왜? 융통성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언어를 풀어먹고 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무토는 아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이 사주에 있냐 없냐를 보고 힘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 이렇게 해서 접근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